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제가 저번에 했었던 구멍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독특하게도 제가 직접 낚싯대를 만들어다가 다양한 어종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구멍치기는 갯바위나 바위 돌틈 사이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잡는 건데,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시고 따라하셔도 재밌을 겁니다. 바로 클릭.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낚싯대 준비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구멍치기 달인분이랑 하는데, 이거 만들어 오지 않으면 아예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짜라라, 안녕하세요, 제주도 구멍치기 까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 자, 우선 준비물로는 이 대나무. 대나무는 죽은 게 좋아요. 네. 살아있는 거는 이게 힘새가 약해서 죽은, 네네, 게 이렇게 노랗게 죽은, 아,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알려드리는 이유가 요즘 구멍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초간단 방법, 네, 초간단 알려주신다고 방법. 합니다. 준비물은 청테이프, 3호 낚싯줄, 나일론 낚싯줄이고, 이거는 지그헤드 16분의 1온스예요. 낚시방에 팔고요. 가위랑 대나무 끝. 첫 번째로 한 얘를 20cm만 잘라줄게요. 20cm 잘라줘서 이 대나무 끝에다가 감아줍니다. 어느 정도 감으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아, 휴지 돌돌 말듯. 그렇죠. 낚싯줄은 약 1.5m에서 2m 정도. 오호.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묶어주시면 돼요. 그 낚시 매듭 막 복잡한 매듭법이 되게 많은데 그냥 대충 묶어주세요. 아, 다 매듭했죠?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딱 당겼을 때 이게 안 빠져야 돼요. 안 빠지거나 안 풀릴 정도. 반대편 끝에다가 이제 바늘을 달아줄게요. 우리 친구들 이거 바늘 다는 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힘들면 어른들한테 부탁하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이 끝을 잘라줄게요. 네. 이러면 끝입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 네. 아, 꿀팁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거 아무나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꿀팁이, 네, 있는데. 자, 요 정도 길이에서 청테이프를, 이게 바늘이 되게 위험할 거 아니에요? 아, 요 정도였으니까 낚시 줄 길이 정도 맞췄을 때 청테이프를 느슨하게 감아줍니다. 여기다가 딱 꽂아주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아, 안전, 그 뭐지, 안전장치. 그렇죠, 안전장치 꿀팁.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오, 야, 여기 되게 좋다. 역시 제주도는요, 여러분. 여기. 역시 다리는 달라요. 딱 보면은 딱 느낌이 오는 곳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미끼가 있습니다. 미끼는 크릴새우 있죠, 밑밥용 크릴새우, 그걸 사용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밑밥용 크릴새우로 미끼를 이렇게 넣어서 이런데 돌 밑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끼를 껴가지고 얘들이 무는 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잡았네. 지금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지금 배도라치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 바로, 어, 저번에 이어서 배도라치 또 나왔어요. 이야, 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 한번 찾으면은 그때부터 좀 나올 거거든요. 와, 근데 시원해요. 저 이렇게 담그고 하니까 정말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오, 이게 덤돔인가 돌돔인가, 돌돔 같은데 그 돌돔 유어가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포인트 너무 좋은데 한 30분에서 안 나오면 말 다 했어요. 이거 우선 풀어주고. 아이고, 운이 잘 좋다. 잘가. 운이 좋다. 자, 여러분, 우리 구멍치기 어제 너무 덥고 좀 잘 안 나와서 오늘 다시 왔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개우럽, 개볼락. 개볼락. 처음에 저번 영상 때 제가 몰랐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락이니까 살려줄게요. 이야. 정확하지 않으면 풀어주는 게 낫죠, 맞죠? 어, 알아서 갔네. 어, 저기 풀어졌어요, 여러분. 어, 잘 들어갔네. 야, 여기 조금만. 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야, 아, 이게. 바로 포인트 발견. 예. 네. 자, 바람에게. 와. 어,
그 솔종개 그거잖아요. 솔종개. 야, 와, 바다매기. 이건데 요거 독성이 있어서 위험하다는데요? 네, 손으로 못 잡아요. 이거 어떻게 빼요? 이런 젠장. 와, 이거 가격에서 진사라 빼기 할까? 아, 여기 방금 여기 베도라치 나온 데서 나온 거죠? 네, 베도라치 나온 데서 나왔어요. 대박. 와, 진짜 크다. 먹이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근데 잘 안 먹어요. 여기 지느러미, 금지느러미에 네. 바늘이 있는데 네. 거기에 찔리면 진짜 아픕니다. 말벌한테 쓰인 것처럼 아프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엄청 아프대. 그 정도예요? 어. 근데 손가락 물리면 자르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 그거 위험하다. 가위가 마시죠. 자, 이쪽 구멍에서 저 바로 입질 받았었는데 바로 한번 볼게요. 안 물어? 폴락이라서 물고 도망가네. 아이, 겁이 많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잡은지도 모르면 어떡해. 아니, 겁이 많네. 와, 와, 대박. 요. 잡았습니다. 오. 네, 아까 잡았던 거랑 똑같네요. 이게 그 개볼락입니다. 네. 야.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제가.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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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크다! 와, 나 영상 찍지도 않았는데 잡혔네. 아, 이제 찍네. 와, 아까보다 크네요, 야. 그래도. 이야. 보셨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우와. 보셨죠? 우와, 봤죠, 봤죠? 이거는 그냥 볼락 같기도 하고. 진짜 기분이 좋네요. 손맛 어땠어요? 어, 짜릿했습니다. 짜릿했어요. 오, 막 손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베도라치랑 개볼락이랑 같이 사나봐요. 그런가 봐요. 같이 나와요. 근데 말하는 순간 근데 말하는 베드라치. 베드라치. 아, 베드라치. 아, 보셨죠? 구멍의 다금바리라고 불리는 베드라치입니다. 아, 진짜. 아, 다금바리 아까 몇 마리 잡으셨잖아요. 네, 한 10마리 정도 잡았었어요. 다 놔줘서 그렇지. 아, 여러분들 꼭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앞에 붙어요. 갯벌의 다금바리? 뭐라고 했죠? 갯바위의 다금바리? 갯바위의 다금바리. 아니, 구멍의 다금바리. 구멍의 다금바리. 이름 계속 바뀌죠? 네, 여러분들. 네? 문어. 에이. 아니, 진짜. 문어 가져왔어. 저기 봐. 여기 보인다, 보인다. 이쪽. 이쪽으로 간다. 어디? 내꺼 갖고 가고 있어. 여기. 아, 진짜요? 여기 간다. 아, 여기. 진짜로? 오, 진짜. 문어. 진짜. 문어 다리. 야, 이거 나. 야, 내꺼다. 우와, 흰 장난 아니야. 오, 뭐야? 끝났대. 오, 문어가 제 손 잡았어요. 아, 뭐야? 오, 문어가 제 손 잡았어요. 뭐야? 오, 뭐야? 문어다, 문어다. 이거 나. 야, 뭐야, 나 저 지금 스킨십 했어요. 아, 진짜? 진짜 제 손. 진짜 스킨십 했어요? 진짜로요. 와, 봤죠? 이게 바로 구멍치기의 다리입니다. 아, 교감, 이런... 일부러 교감하신 거 아니죠? 아,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방문했네. 문어는 지금 금어기여서 이제 까망님께서 줄을 일부러 끊어서 보내줬습니다. 미끼만 아마 먹었을 거예요. 1년 바로 나와요, 이렇게. 3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이야, 대박. 어, 바다에, 또 저기 또 잡았어. 오, 1차 쌍피. 이야, 진짜 조그맣다, 얘는. 이 베도라치는 25cm 정도 돼 보이고요. 지금 얘는 한 8cm 정도 돼 보이네요. 와, 근데 이 아까 풀어준 애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얘보다 컸지. 아, 그래요? 야, 엄마 데려와라. 거의 맞서기 찍으시는데요? 300은 넘으시죠? 네, 300 이하, 갯바위에서 300 이하 맞서기 금지구로 아시죠? 900, 솔직히 300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좀 쳐도 되겠네. 제가 아까 엄마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진짜로 엄마 데리러 갔나 봐요. 다 퇴근했나 봐. 네, 엄마 데리러 갔어요. 뭔지 한번 봅시다. 뭐지? 왔어요. 왔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초점 안 맞아. 이게 뭐죠, 이게? 와, 이거 뭐지? 모르겠는데? 희미하게 보여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수중 영상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우와, 잡았다! 우와, 예! 뭔지 확인했습니다. 바로 다금바리가 아니고 용치 놀래기네요. 아, 다금바리가 아니었군요. 아, 그러게요. 용치 놀래기고. 발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제가 알기로는 얘가 순놈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혼인색이 되면은 더 약간 푸른, 파란, 초록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요. 그렇죠. 와, 이빨 뭐야? 용치놀래기입니다. 이빨. 와. 용치놀래기가 이 정도면 사이즈 큰 거죠? 네, 그죠. 이 정도면 한 보통 정도 되는 것 같고 더 큰 것도 있어요. 오. 저는 밥 먹어서 나 알았어, 놔줄 거야. 어, 그래서 진정해. 자, 살며시 놔줄게. 자,
제가요. 역시 방생 유튜버. 방생 유튜버. 오늘은 바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시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까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저희가 이용한 곳은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더라도 그럼요 조금씩 더 이렇게 줍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꼭 쓰레기 주워 가세요.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요. 쓰레기 줍는 사람은 제가 요거 드릴게요. 어복. 어복 드릴게요. 많이 잡으세요. 아 맛있다. 이게 많거나 적거나 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